당장 여기서 빠루 안 들고 가면은 되는데 될것 같은데. 이제 빠루 없는 버전. 태풍 비가 좋아. 그런데 사람이 제기랄. 자동차가 오고 있어. 제기랄. 자동차가 오고 일단 있어. 숨을 곳은 저 문 닫은 가게뿐이야. 좋아. 이 철판을 자물쇠가 걸린 틈새에 넣어서 뜯어내 보면 철판이 너무 두꺼워서 틈새에 들어가질 않아. 안 되죠? 이건 뭐 먹어도 살이 안 찌는 감자. 아니 그런 게 어딨어. 살안 찌는 감자칩도 안 되죠? 좋아. 일단 이 바위라도 사용해보자. 젠장할. 아니 문 닫은 가게에 뭐 이렇게 좋은 자물쇠를 채워놨어. 안 되죠? 죽었죠? 아까 확실 빨리 포기해, 빨리. 카드. 블랙 카드. 자, 빨리. 빨리. 아, 냅두면 좋겠지, 뭐. 카드로 쇼 치면 되나? 도착한다. 일단 이 가게 뒤에라도 숨어 있어야지. 무전기에 대고 뭐라고 하는데 하나도 안 들리네. 일단 차가 지나가게 기다린 다음에 바로 움직이자. 좋아. 이쯤이면 멀리 지나갔겠지? 어서 움직이자. 어, 여기 한 놈 찾았다. 갈림길로 니들 당장 돌아와. 제기랄. 얼마든지 도망쳐봐. 장롱 엔딩. 그 물건이 필요해. 빠루. 뭐야, 쟤 없어도 진행이 되네? 이러면은 몰살 엔딩이 되나? 네. 다 죽나? 이제 사... 저희는 한국대학교 스쿠버 다이빙 동아리. 그걸 왜다 말해줘? 대학생들입니다. 네네. 무슨 일인지 얘기해 주세요. 백두로 엔티를 가다가 수실도라는 섬에 오게 됐는데요. 이 섬에서 인신매매를 하는 것을 저희가 목격했고 그것 때문에 섬 사람들이 저희를 해치려고 합니다. 구조해 주세요. 소실도라고 하셨죠? 네. 어서요. 알겠습니다. 신고 접수되었습니다. 신속하게 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출동하신대. 얼마나 걸릴까요? 아마 한두 시간은 여기서 버텨야 할 것 같아. 그러면 영조형한테 문자를 넣어요. 그래. 일단 구조 요청은 했으니까 문자를 넣어야지. 구조 요청을 했으니까 일단 통신국에서 만나자고 했어. 망했죠? 답장 왔다. 바로 온대. 영조가 오면 바로 어떻게 버티고 있을지 계획을 짜는 거야. 타워 디펜스 해야지. 일단 산 밑으로 내려가야 할까요? 아니라고 봐. 산 밑으로 내려가서 도망갈 곳도 딱히 없잖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로 최대한 버틸 수 있도록 해보자. 승훈이랑 수리 언니는 어떻게 하죠? 일단 보내 문제에 답장도 없고 소식도 모르는 상태지. 아마 마을 사람들에게 붙잡혔거나 핸드폰을 사용 못하는 상태일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죠? 그렇다고 지금 우리가 구하러 나가는 건 너무 위험해. 아무런 정보가 없는 상태니까. 그렇다고 여기 두고 갈 순 없잖아요. 구조를 받게 되면서 경찰에게 부탁하면 되지 않을까? 지금 우리가 당장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애들을 찾으려고 돌아다니는 것보다 경찰에게 구조받으면 어차피 이 섬을 수사하게 될 텐데 그때 부탁하는 거야. 이 섬이 인신매매를 하는 섬이지 사람을 무조건 죽이는 섬이 아니잖아. 방금 수화 비명소리 아니었어요? 안녕하세요. 경찰입니다. 아무리 봐도 경찰이 아니잖아요. 수화를 낮아요. 경찰 신고를 받고 왔는데 여기에 방화범들이 있다는 신고를요. 어서 도망가! 하지만 입구는 저기 하나뿐이에요. 반응을 보니까 저희가 제대로 찾아온 것 같네요. 나쁜 사람들 잡아라, 얘들아! 잡힘. 망함. 두 번째 방문 2. 뭐야, 이래도 이슬은 살아있네? 선착장에 엄탈 마.
마을 사람들이 있는. 아, 이것도 저건가 보다. 잠수 엔딩. 그래. 저 이집 소피가 소이 옷 사크. 네, 봤었죠. 이대로 나가. 기약 없는 기다림. 그러면은 여기도 데드엔드 수집했고. 동신국에서 전화를 못하는 그런 엔딩도 있나? 여기는 이동이 안 되네. 자, 동신국 선착장 여기서 이제 선착장으로 한번 이동해 봅시다. 야, 난데없이 무슨 선착장? 내가 보기 이 장이 잠깐 모르게 그남자가 게다가 서재 잠깐 우리가 통신국에 갔을 때는 열쇠 지금쯤이면 우리가 아니 이것 때문에 스킵도 안 돼. 아직 핸드폰으로 아까 그 게다 통반 인심 그거 통글 아니 그렇다 사람들 몰 그거 백웬 너야말로 어? 아, 이 열쇠만 만나면 사람이 잔뜩 있는 저기 저는 영주 오빠 방법이 더 좋다고 생각해요. 저 열쇠가 그 열쇠일 수도 있겠지만 그 가능성이랑 저희 목숨이랑 비교해 보면. 확실하지 않은 걸 선택했다가 위험해지는 것보다 위험하더라도 확실히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다른 애들 생각은? 저도 선착장으로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좋아. 여기서 헤어지자. 네? 방법이 두 가지인데 둘 다 해보면 좋잖아. 세아나, 그 열쇠 줘. 혼자 가시게요? 응. 너희가 성공한다면 나한테 문자를 해줘. 구조 요청을 하고 합류할게. 혹시 내가 답장이 없다면 기다리지 말고 너희들 먼저 탈출해. 오빠! 괜찮아. 지금 상황을 잘 알고 있는 본인이 선택한 거고 게다가 저놈은 쉽게 죽을 놈이 아니니까. 그래도 동혁이는 자기가 믿는 방법을 선택한 거고 우린 우리가 믿는 방법을 선택한 거야. 동혁이를 위해서라도 어서 배를 하나 마련하자고. 동혁아, 잘 있어. 어? 좋아. 처음 보는 맵이다. 회색만에 있다는 선착장으로 움직이자. 이 방향이 맞는 것 같아요. 보고 창문에서 불빛들이 모여있는 걸 봤었는데 그게 선착장이었나 봐요. 좋아. 이쪽이야. 최대한 빠르게 도착해서 상황을 파. 상황을 파. 이게 갑자기 무슨 소리야? 어디서 나는 소리지? 부정? 보건소 쪽에서 들리는데요. 마을 사람들이 우리한테 방송이라도 하려는 건가? 쓰리 방송 아니야? 이거 소리가 계속 반복되는 것 같은데요? 이건 모스부호예요. 잘 들어보세요. 길고 짧은 게 계속 반복돼요. 맞아. 어서 받아 적어봐. 나 잠깐만요. 다 적었다. 어? 방송도 끝났다. 뭐라고 적혀 있었어? 3. 시작부터 말이 안 되는 걸 보면 일단 한국어는 아니고 영어인가 봐요. 저는 모스부호를 한국어밖에 모르는데... 나 영어 다 외웠어. 내가 해석해 볼게. 담비가 이걸? DOCK60. 선착장? 우리가 도착한 선착장?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제2 선착장은 아니지 않을까? 선착장으로 오라는 무전이었구나. 그건 그렇고 앞에 3이랑 뒤에 60은 뭐지? 3DOCK인데? 제3선착장이라던가? 아무리 그래도 이 작은 섬에 선착장이 3개나 있다고요? 아까 우리가 썼던 콜럼버 아니야? 3번은 쓰리 누나잖아. 쓰리가 방송한 사람은 저기 있다는 뜻이구나. 보다. 그럼 뒤에 60은 뭘까요? 60분? 가장 가능성 있는 건 시간이겠지. 네, 약속을 할 때는 보통 만날 장소에 시간을 정하니까요. 선착장에서 60분 뒤에 만나, 쓰리가. 이런 내용 아닐까? 그런데 문자로 보내면 될 텐데. 핸드폰을 잃어버렸거나 확인을 못하는 상황일지도. 핸드폰이 됐다면 사당으로 왔거나 답장을 했겠지. 아마 쓰리는 핸드폰을 못 쓰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야 할 거야. 힐랄라님 반갑습니다. 소고기스트님 반갑습니다. 그러면 한 시간 뒤에 선착장에서 스리를 만나야 하는데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어. 어서 움직이자.
에잇! 다행히 창문 열려 여기 차 계단 혹시 이제 예, 그 문다 여기 이제 빠따 쓰는 루트가 나오나 본데 두루마리 이 맞아 좋아 이 망친 게 그런데 오히려 못 아니야 언제 사람들 보고 아, 나를 아닌가 빠따 들고 가면은 아 몰라 다행히도 들어오면 빠따가 이제 한마디 가장 피 나가기 일단 보건소 여기 제 손 그래 여기랑 혹시 배가 있어 여기 좋아 이제 옷 한마 때문에 무거워서 도망 못 치는 거 아니야? 아니 근데 도망칠 때 무거우면 버리고 도망치면 되지 나 참네 저쪽이 선착장 일단 선착장 선착장이니 그 배가 갑자기 사람들 무슨 저쪽이 저쪽은 아마도 우리 애들이 불을 질 갑자기 사고 무사한 애들 하지만 이 소 다시 조급 게다가 폐교됨이라고 스틱 좋아 불이 나면은 저 여고생장 안 만나고 왜쪽으로 오지? 이 문은 안 잠겨 있네? 분명히 다른 문은 다 잠겨 있었는데 혹시 학교 안에 누가 있는 게 아닐까? 일단 소리를 내지 그래서 일단 시공의 폭풍으로 들어가고 여기서도 전화 안 되지? 여긴 저기 저 이방 지도에 해금 게다가 마지막 아무 전화 왜 전화 안 되지? 금방 자 책장 여기서 시공의 폭풍 속으로 이 책만 다른 책 제목이 시공의 폭풍의 언덕 1차 시공의 폭풍의 아니, 언덕 뒤에 이 방 들어 이미 방한 게임입니다. 학 이 책 일 이렇 이 수첩 한 또 그리고 그 이 그리 여기 잡아 옆 이쪽 내 개 여기 그리고 벨 마트야 그 중 보스 이 문 문스본 연 일 중 백채 치 아 스킵 좀 더 빨리 학교 어떻게 이 방 내가 좀 그런 아 좋아 아 우리 그리고 어빠 아 어 여기 차 재해 어야 이섬 연둥 이약 아 어 히오스 됐다 띠링 좋아 여기가 방송실이야 그런 옷 자물쇠 한번 클릭한 다음에 문서 아이, 이건 이것도 해야 되는구나. 이섬 어 주변 혹시 다시 확인해도 새로운 건 없을 거야. 맞아. 문서에 있는 클립을 한번 사용해 볼까? 고등학교 클립을 받았습니다. 싸고 좋아. 한마 들고 저기까지 갔으면서 정작 한마로 내리칠 수가 없다고. 지금 이 선착 왔다 여기 저기 저중 앞쪽으로 이쪽 선착장에서 저 검 열 교환 우리가 다 열 교환 아까 배 열 교환 게다가 좋아 이쪽 저기로 가보자 소리가 너무 수영 선수인데 왜 숲 쪽으로 돌아온 덕에 무난하게 도착했어요 방금 거는 스킵하는 게 아니었나? 잠깐만 젠장 어서 들어가봐요 아 뭐야 자물쇠가 걸려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바로 주변에서 해결책을 찾아야지 농삼 이건 민트초코 과자 봉지네 민트초코 과자가 있다고? 난 민트초코 싫어 민초 싫대요 왜요? 치약 먹는 기분이야 치약이래요 그렇긴... 서단비가 민초를 싫어한답니다. 바닥에는 깨진 유리 조각이 잔뜩. 수야 조심해. 베이면 안 돼. 네, 걱정 마요. 주변을 찾아도 도저히 쓸만한 게 안 보여요. 창고 뒤쪽을 찾아봐도 그물이나 쓰레기들 뿐이에요. 이제 어떻게 하죠? 여기가 우리 마지막 희망인데. 그렇다면 힘으로? 으라차! 안 된다. 영주 오빠 맞아. 잠깐. 힘으로. 뭔가를 놓친 게 있는데? 아, 영주 오빠! 왜? 오빠가 선착장 창고에서 가지고 온 급바로 언제 쓸 거예요? 지금. 아, 정말이네. 와, 빠루 만능이네. 빠루가 다네 혼자.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좋아, 열었어.
담비만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아니 빠루 왜 이렇게 세? 빠루가 제일 세네. 만능 빠루. 좋아. 들어왔으니까 여의 교환기를 찾아보자. 여기서 이수리가 빠따 가져가서 빠따 못 쓰는구나. 잠깐만요. 누군가는 망을 봐야죠. 몰래 들어오긴 했지만 선착장 쪽엔 사람이 많잖아요. 아차, 미안. 드디어 열 교환기가 있을 만한 창고에 들어왔는데 빨리 찾고 싶어서. 그럼 제가 보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망은 제가 잘 보고 있을 테니까 부품을 꼭 찾아줘요. 좋아, 그러면 어서 찾아보자. 안 찾고 뭐해? 넌 적어도 어떻게 생겼는지는. 손으로 대충 그려보자면 이렇게 생겼어. 손으로 어떻게 그려보냐? 여기 이렇게 생기고 반대편은 금으로 되어 있을 거야. 왜냐면 바로 열 전달. 좋아요, 어서 찾아보죠. 아무튼 찾아보죠. 여기 있는 거 아니야 이제? 영조의 양반이 저렇게 생겼답니다. 뭐 아무데도 클릭되는 곳이 없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잖아 이 양반아. 한마가 필요했던 게 아닐까. 아니 어떻게 선착장 창고에 배가 들어가는 부품이 단 하나가 없냐? 배가 들어가는 부품? 단 하나! 단 하나! 그래도 배를 계속 정비해야 할 텐데 부품이 왜 하나도 없죠? 이 창고 너무 작아요. 여기 뭔가 이상하지 않아? 도전 과제를 달성함. 뜬금없이 그게 무슨 소리야? 창고가 작을 수도 있지. 밖에서 보이던 크기보다 이 안이 너무 좁잖아요. 저기 안에 뭔가 있나 보다. 잘 모르겠는데. 봐요. 분명히 너비는 충분히 넓은 것 같은데 저 안쪽은... 잠깐! 지금 창고를 다시 보면서 깨달았는데... 아, 이 문이 보이게 해야 되는구나. 저기 저 선반 뒤에 뭐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선반 뒤? 안 보이는데? 담비가 캐리하네. 아, 참! 이쪽으로 와봐요. 여기 제 시선에서 한번 봐요. 저기... 문인가? 문이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럼 어서 열어봐요! 좋아! 열어보자! 의외로 그냥 열리네? 여기에 부품이 잔뜩 있어요! 우와! 여기 있는 부품으로 배 한 척을 만들어도 남겠는데요? 잠깐! 여기에 잔뜩 있다! 좋아! 가장 상태가 좋은 걸로 골랐어! 수리가 기다리는 선착장으로 가자! 수아야! 찾았어! 가자! 지금까지 이쪽으로 아무도 안 왔어요. 어서 가요! 열. 뭐야? 진검다리가 왜 있어?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다리로 지나가도 괜찮을까요? 마을 사람들이 이용하는 다리잖아요. 야, 진짜 딱 봐도 다리 진짜 위험해 보이는데. 뭐야, 이 다리 어떻게 아직 살아 있어? 이거 돼 이게? 야, 지금 이 끝에 이 뾰족한 데서 다리를 이렇게 해요? 게다가 우리 지금까지 산을 통해서 다녔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동안 빨리 건너가면 되지. 혹시라도 마을 사람이 지나가는 우리를 발견한다면. 스리가 약속한 시간까지 약 20분 남았어. 선착장까지 가기 위해서는 이 다리를 지나가던가 아니면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다닌 것처럼 산 쪽으로 돌아가서 가야 돼. 하지만 산을 통해서 가면 절대 제 시간에 도착 못할 거야. 스리는 아마도 선착장에서 기다리다가 약속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우리가 못 오는 사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움직일 거라고. 최대한 빨리 선착장에 도착해서 스리랑 합류해야 돼. 맞는 말. 지금 다리를 지나가지 않으면 스리랑 합류할 기회는 없어질지도 몰라. 좋아요. 그럼 사람이 없는 지금 어서 지나가요. 좋아요. 결정했으면 시간 낭비하지 말고 어서 가죠. 내가 신호를 주면 달리기 시작하는데 달리기 시작하면 젖먹던 힘을 다해서 다리 끝까지 달려. 네. 지금이야. 왜요? 빨리 달려. 세아나 달려! 최선을 다하고 있어. 왜 달리는 거지? 저도요! 담비야, 좀만 더 뛰면 돼. 나도 알아! 저기 있다! 네 명이나 있어!
아, 다리라서 들켰구나. 이거 너무 잘 보여서. 뒤에 사람들을 아닌가? 진작 더 빨리 뛰어. 아님 말고. 반대쪽 애들한테 연락해. 반대쪽 애들은 지금 죄다 통신구 확인하러 갔다고. 젠장. 젠장. 이 다리라도 끊어. 다 떨어지게. 코 앞에서 애새끼들 죽을 이장님이 하면 우리는 죽는다. 야, 물건이라며. 죽인다고 이제서? 아, 알았어. 그럴 거면 총이라도 쏘든가. 어, 하지 마. 이 다리를 끊으면 자기들은 어쩌라고? 빨리 뛰어요. 도끼로 내려찍고 있어요. 담비야, 다 왔어. 말 걸지 마, 숨차니까. 다 왔다. 얘들아, 조금만 더 힘내. 성공했어. 클릭하기 무서운데. 다 왔다. 안 돼, 담비야. 담비야. 담비꺼. 어, 세안이. 세안이가 뛰었어. 안돼. 담비야, 괜찮아? 이걸 세안이가 살리네. 담비야, 정신 차려. 저기 누구세요? 어? 담비야, 어? 여기서? 김세안. 여기서 갑자기 이렇게 꺾는다고? 여기서 이렇게 꺾는다고? 누구신데요? 여기서 갑자기 드라마를? 에반데. 저는 김세안이라고. 개 흥미진진한데 갑자기. 아씨. 네? 연극이었어. 이런 장면은 드라마에서나 봤었는데. 담비한테 속았다. 나도 이렇게 한번 장난쳐보고 싶었어. 아, 에반데. 피피 비추네 여기서. 내가 얼마나 걱정. 내가 아,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 네가 잡아준 갑자기 거지? 분위기 싸해지는 거임. 날 잡아주는 바람에 강으로 같이 떨어진 거지. 그래도 이런 장난을 하면. 고마워 세안아. 너도 다칠 수도 있는데 떨어지는 날 잡아줘서 정말 고마워. 그건 그렇고 다리 밑으로 떨어지고 얼마나 시간이 지났어? 10분 조금 지났나? 다행이다. 한 2시간 지났을까봐 걱정했는데. 그러면 어서 우리도 선착장으로 가서 합류하자. 그래, 그러자. 그런데 내가 지금 다리가 아파서 움직이기가 힘들어. 뭐? 괜찮아? 물에 빠지면서 아까 접질린 다리가 강바닥에 부딪혔나봐. 미안해, 나 때문에. 그런 것도 모르고 난 그런 장난을. 숙연. 아니야, 네가 부탁한 것도 아니고 내가 멋대로 그래서 다친 걸. 걷지 못할 정도는 아닌데 많이 아프다. 게다가 아까 물에 빠지면서 핸드폰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해. 세안이 맨날 폰 떨고서 작동 안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강에서 나오면서 GPS 시계도 잃어버렸어. 아, 어? 내 핸드폰도 안 돼. 아, GPS가 여기에서 문제가 있나 보네. 게다가 내 GPS 시계는 영주 오빠가 가지고 있고. 맞지, 여기서 다 안 챙겨서 하다 모자라잖아. 이제 어떻게 하지? 일단 해안선을 따라가면 되지 않을까? 저기 위에 우리가 떨어진 다리가 있으니까 저쪽으로 해안선을 따라가면 선착장이 나올 거야. 그래. GPS 시계가 여기서. 그래, 그런데 지금 움직일 수 있겠어? 더 이상 우리가 늦어지면 안 될 것 같아. 아까 마을 사람들에게 들켰으니까 마을 사람들도 이제는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알 거야. 지금부터 최대한 빨리 선착장으로 움직여야 해. 담비야, 어깨 좀 한 번 더 빌려줄래? 미안해. 나 때문에. 서단비? 아까도 말했잖아. 너를 구한 건 내가 멋대로 한 거라고. 아, 세안이 또 오글거리는 말 하네. 그러니까 이제 더는 나한테 미안하다고 하지 마. 알겠지? 감성이 풍부한 친구야. 알겠어, 세안아. 고마워. 그래. 그럼 어서 가자. 마을이 보인다. 좋아. 다행히 아무 일 없이 마을 근처까진 도착했어. 하지만 도중에 헤매는 바람에 너무 오래 걸렸네. 세안아, 다리는 괜찮아? 미안해. 나 때문에 늦어져서. 혹시 나 데리고 가느라 늦어져서 탈출을 못하면. 야, 그런 소리 하지 마. 게다가 김세안. 나한테는 미안하단 소리 하지 말라고 했으면서 자기는 왜 하고 그래? 네 다리가 나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너는 내가 책임지고 탈출시킬 거라고.
넌 내가 책임진다고. 알겠냐고. 오우야, 믿음직. 그래, 알았으면 됐어. 그건 그렇고 선택장 방향으로 계속 가야겠지? 우리가 늦긴 했지만 다들 분명히 아직 선착장이 있을 거야. 영조 오빠가 무사히 선착장까지 도착했다면 지금쯤이면 아마 배를 고쳐놓았을 거고 이 지옥 같은 섬에서 드디어 나갈 수 있을 거야. 다리는 아까보다 나아졌으니까 달려서 가자. 여기서부터는 숲으로 가로질러서 가자. 좋아, 출발하자. 이거 개가 짖는 소리 아니야? 야, 마을 사람들이 우리를 찾으려고 개를 풀었나 봐. 어서 개 짖는 소리 좀 안 나게 해라. 알았어. 세아나, 좀 더 빨리. 노력 중이야. 세아나, 뒤에.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걸 렉사르 엔딩. GPS 없어서 이렇게 되는구나. 좋아, 여기까지 무사히 들어왔어. 문이 반쯤 박살나 있었는데 그건 100% 영조 작품이겠지. 우와, 대시 보드랑 계기판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래서 열쇠 구멍이 있어도 못 찾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이해하겠네. 이 열쇠가 들어갈 만한 열쇠 구멍을 찾아야 해. 네, 봐봐요. 님들 여기 열쇠 구멍 없죠? 네, 분명히 없죠. 근데 나중에 생긴다. 여기에는 생김. 짠. 그런데 짜잔. 잠깐. 여기 이거 덮개잖아. 삼각형 구멍 찾았다. 나도 찾았네. 오. 2장. 2장. 원래는 문자도 안 와야 하는 내 핸드폰에 문자가 오더라고. 잠깐 통신 상태가 이상해졌나 해서 통신국으로 와봤는데 정답이 여기에 있었군. 젠장아. 야, 동혁아, 빨리 선빵 쳐. 아이고, 그래. 나랑 똑같은 열쇠까지 가지고 있네. 자네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그 열쇠를 챙긴 다음에 내 집에 불을 질렀구먼. 이런 말도 안 되는 섬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지? 대놓고 인신매매가 이루어지는 섬이 어떻게 있을 수 있다는 거야? 픽션이기 때문이지. 아, 젊은 친구가 기운이 넘치는군.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었나? 그럼 자넨 어떻게 아무런 죄도 없는... 뭐 죄가 없어. 동혁아, 빨리 지금 선빵 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자. 스킨 스쿠버 다이빙으로 단련된 근육으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세요. 아, 젠장. 네! 묵가! 안돼, 장롱 엔딩. 이슬. 아, 그러면은 이슬이랑 합류할 사람이 아무도 없나? 다행. 마을 사람들이 있는 것보다 왜 선 적 일 그래 적 이제 설마 개가 짖는 소리야. 설마 마을 사람들이 개를 풀어서 우리를 찾고 있는 건가? 이대로면 개들한테 들키고 말 거야. 어쩌면 좀 사람들까? 그 개가 지나갈 때 또 잠수 엔딩이야? 이제부터 개다 이대로 나가. 하지만 또 익사. 오빠, 그건 오빠 잘못이 아니었어요. 아니야, 내가 다른 길만 찾았어도 이렇게는 안 됐을 거야. 다른 방법이 없었잖아요. 우리한테는 시간도 없었고 다른 방법도 없었다고요. 영조는 GPS 있잖아. 근데 왜 늦었어? 오빠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라도 오빠랑 똑같이 다리로 가자고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 울어요. 응, 수아가 이렇게 화내는 거 처음 봐. 저도 오빠가 우는 거 처음 보거든요. 하필 이런 상황에서 오빠답지 않게 이러지 마요. 저도 다들 연락이 안 되거나 흩어지거나 사고가 나거나 이제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요. 수아야, 울지 마. 내가 참 바보같이 울었네. 일단 세안이랑 담비가 떨어지긴 했지만 아래는 강이었으니까 죽지는 않았을 거야. 우리는 배를 고쳐서 애들이 도착하기를 기다려보자. 게다가 선사장에서 수리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네, 그럼 어서 수리 언니를 만나러 가요. 아씨,
오지 않을 사람들을 기다렸고 죽었다. 야, 데드엔딩 벌써 세 개 확인됐나 방금? 댕댕이 엔딩이랑 두 개 올라겠네. 자, 그러면 이제 GPS 들고 가는 거 보면 되겠죠. 망치 아니오 해볼까? 아무튼 죽음. 담비야. 이런 장 나도 서담비 내가 다 날 잡 그래 너도 다 죽 그건 그렇 다행 그러면 그런데 내가 뭐? 물에 빠지면 미안해 그런 것도 뭐 걷지 못하 게다가 GPS 시계도 잃어버렸어. 내 GPS 시계는 괜찮아. 작동도 문제없이 돼. 문제없이 돼. 근데 내 핸드폰도 물을 먹어서 그런지 잘 작동이 안 돼. 이제 어떻게 하지? 일단 우리 GPS 위치를 확인해 보자. 그러게, 방수되는 폰을 썼어야지. 잠깐만, 저쪽에 우리가 건너던 다리가 끊어진 게 보이지? 다행이다, 멀리는 안 떠내려왔어. 우리 위치를 보니까 저쪽으로 계속 가면 선착장이 나올 거야. 저기에 보이는 언덕을 넘어가서 한 번 더 GPS를 확인해보고 계속 움직이자. 그래, 그렇게 하자. 그런데 지금 움직일 수 있겠어? 더 이상 우리가 늦어지면 안 될 것 같아. 아까 마을 사람들에게 들켰으니까 마을 사람들도 이제는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알 거야. 지금부터 최대한 빨리 선착장으로 움직여야 해. 담비야, 어깨 좀 한 번 더 빌려줄래? 미안해. 아까도 그러니까 마을이 보인다. 세아나, GPS. 세아나. 미안해. 혹시 나 야, 게다가 나한테는 미안해. 네 다리가 너는 내가. 담비야. 당연하. 그나저나 선착장. 다들 분명히 아직 선착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 영주 오빠가 무사히 선착장까지 도착했다면 지금쯤이면 아마 열심히 배를 고치고 있을 거야. 드디어 이 말도 안 되는 섬에서 나갈 수 있어. 그럼 계속 가자. 여기서부터는 저 숲을 가로질러서 가는 게 어떨까? 좋아. 숲을 지나서 가면 길을 따라 돌아가는 것보다 훨씬 빠를 거야. GPS 덕분에 많이 줄어들었어. 빨리 가자. 정말 하필이면 이렇게 가파른 언덕길로 와야만 했어? 저쪽으로 가면 언덕길이 아니잖아. 마을 사람들한테 안 들키고 가려면 이쪽 언덕이 제일 좋단 말이야. 이 언덕에선 근처에서 누가 왔다 갔다 하는지 다 보일 거라고. 영주 오빠가 이장 집에서 말해줬잖아. 알겠어. 세아나, 여기 이쪽으로 와봐. 선착장이 보인다. 영주 형 말대로 여기서는 선착장이 잘 보여. 저기 우리가 타고 온 배에 다들 있다. 정말이야. 하나, 둘, 네 명이나 있어. 배 안에 또 있을지도 모르니까 모두 모여 있을지도 몰라. 정말 다행이다. 우리만 도착하면 뭐가 진행되는지 몰라요. 탈출할 수 있을 거야. 바로 탈출할 수 있을 거야. 잠깐. 무슨 소리 안 들려? 개 짖는 소리야. 마을 사람들이 우리를 찾으려고 불었나 봐. 개 소리. 어떻게 하긴. 개가 여기 오기 전에 빨리 선착장까지 달려야지. 계속 뛸 수 있겠어? 할 수 있을 것 같아. 내동추. 벌써 나한테 맡기고. 세안이 넌 가만히 있어. 무슨 소리야? 덩치가 너보다 큰 개잖아. 환하게 해서 물리면 크게 다칠 거라고. 우리가 자극만 안 하면 괜찮아. 이 섬에 있는 개들은 아마도 그냥 집에서 키운 개들일 거야. 사람을 공격하도록 전문적으로 교육받은 개가 아니면 괜찮아. 그렇지만 사람을 공격하도록 교육받은 개라면 어떻게 해? 그럼 죽지 뭐. 너마저 다치면 우린 정말 큰일이라고. 그럼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자는 거야? 저 개를 피해서 도망갈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걔는 나한테 맡기고 세안이 넌 가만히 있어. 여기서 탐색이? 좋은 거 있나? 야, 아이돌 마스터 볼래? 사람만한 큰 개다. 우리를 향해 으르릉대고 있어. 야, 아이돌 마스터 한번 봐봐. 빨리 트라이 헤이. 담비가 열심히 걔랑 눈싸움 중이야. 담비가 다치면 안 되는데. 바로 써야 되나?
조약돌이 있어. 이 조약돌을 던져서 걔를 쫓아낼 수 있을지 야, 몰라. 괜히 자극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담비는 기다리라고 있는데. 아, 이거 돌 던지면은 또 저거 각인데. 또 대댄딩 각인데.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 있어야지. 그래, 가만히 있어야지. 가만히. 걔가 꼬리를 내렸어? 그래, 그래. 우린 나쁜 사람들이 아니야. 우와. 어때? 담비가 서담비님의 실력이? 비스트 테이머. 담비님께서는 어릴 때부터 자연생태 사진작가인 부모님을 따라 전 세계 드루피드였어. 대자연 품 속에서 자라면서 이것저것 터득했다 이 말씀. 세하나, 너 그런 표정은 처음 본다. 담비 선생님 대단하세요. 대단하십니다. 그건 그렇고 이제 저 개들은 안 쫓아올까? 저 개들은 자기들한테 낯설고 나쁜 사람들을 찾는 거니까. 저 개한테 이제 우리는 낯설고 나쁜 사람이 아니니까 더 이상 안 쫓아올 거야. 그래도 다른 갓비. 개들이 쫓아올 수 있으니까 이 팀이 어서 움직이자. 알겠어. 어서 선택장으로 가자. 김세한. 이러면 탈출 엔딩인가? 어때, 뭐야? 쟤 누구야? 선택장에 마을 사람들 보여? 임수 수아? 조수아? 아니 안 보여. 아직 도착 안 했나 봐. 하긴 아까 다리를 끊었으니까. 그럼 어서 들어가자. 다들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어? 수아가 저기에 있다. 수아야! 세상에, 언니! 세연 오빠도 다리에서 떨어졌을 때 다시 못 볼 줄 알았어요. 이렇게 돌아오다니. 천하의 담비님이 쉽게 죽을 리가 없잖아. 잠깐, 금방 엄청 용조 오빠 같았어. 영주 오빠한테 뭘 맞나 봐. 세아라! 담비야! 아, 저는 다시 망 보러 갈게요. 다리가 끊겼다고 해도 언제 사람들이 올지 모르니까요. 동혁이 형! 형도 무사하셨네요. 응. 영주한테 문자를 받고 통신국에서 바로 선착장으로 왔어. 구조 요청은 성공하신 거예요? 아니, 역시 열쇠구멍을 못 찾겠더라고. 이렇게 되는구나. 열쇠구멍을 못 찾는구나. 담비야! 언니도 어디 다친 데는 없어요? 응, 나는 괜찮아. 언니, 내가 얼마나 걱정한지 알아요? 그런데 승훈이는요? 아직 안 왔어. 승훈이 분에 연락해 보셨어요? 저 배만 고치면 이 섬에서 나가니까 문자도 보내고 전화도 해봤는데 답이 없어. 승훈아, 설마 기억할게. 무슨 일이 생긴 건가? 마을 사람들한테 일단 영주가 지금 열심히 배를 고치는 중이야. 열교환기는 넣었는데 시동이 안 걸려서 다른 걸 확인하고 있어. 그건 그렇고 수리 언니는 어떻게 선착장까지 왔어요? 여기서 이야기를 하기에는 이야기할 게 너무 많아. 일단 여기서 나가고 나서 시간을 가지고 차분히 이야기해 줄게. 그리고 수리가 오면서 엄청 중요한 자료들을 챙겨왔어. 이 문서들을 봐봐. 이 섬에서 인신매매를 하는 조직들의 전화번호랑 각종 이름, 그리고 거래 장부들이야. 엄청 정리가 잘 되어 있네요. 나중에 이장이 궁지에 몰리거나 조직들이 협박할 때를 대비해서 만든 것 같은데. 이걸 증거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지 않을까요? 가능하지. 여기 사람들이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될 거야. 이장의 필적, 그리고 정리가 제대로 되어 있는 정보들, 전화번호까지. 여기 오기 전에 난 학교에 있었거든. 너희들이 마을의 지름불 때문에 사람들이 난리가 났고 사람들의 눈을 피하려고 폐교가 된 학교에 들어갔는데 내가 들어간 교장실에서 이장이 만들어 놓은 방을 발견한 거야. 아무리 봐도 중요한 서류들인 것 같아서 챙겨서 나왔어. 그럼 언니, 저희가 들은 방송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것도 그 방에서 찾은 서류에서 본 건데 학교에서 섬 모두가 들을 수 있는 비상방송을 할 수 있다고 적혀 있어서 그래서 학교 안에 있는 방송실을 찾았고 거기서 방송을 한 거야. 모스부어로 방송을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그건 우리가 저번 학기 합숙에서 수신호를 배우면서 같이 모스부어도 배웠으니까. 처음에는 그냥 방송하려다가 머리를 좀 써봤지. 정말 좋은 방법이었어요, 언니. 혼자 선착장에서 있을 때 아무도 방송을 못 들었을까 봐 걱정했는데
영조 오빠랑 수아가 오는 걸 보고 정말 기뻤어. 시동이 걸린다. 시동이 걸렸다고. 봐봐, 내가 해. 어? 김세현, 서담리. 야, 너희들 다리 밑으로 떨어졌잖아. 너희들 살아있었구나. 죽은 게 당연한 것처럼 말하지 말라고요. 난 나 때문에 너희들이 죽었다고 펑펑 울었는데. 네? 영조 오빠가 울었다고? 맞아요. 오빠랑 언니가 떨어지는 걸 보고 영조 오빠는 선착장에 도착할 때까지 자기 때문에 죽었다고 계속 울면서 뛰어왔어요. 세연아, 사랑한다. 아, 형. 담비야, 너도 사랑. 징그러워요. 아, 형 이러지 마세요. 아, 너무 무거워요. 형, 저 정말 안 죽었어요. 그래. 야, 덩치도 산만한 게 징그럽게 껄껄 울지 말고 승훈이를 어떻게 할 거야? 아직도 안 왔어? 야, 승훈이 버려. 어떻게 하지? 소절해. 내가 먼저 물어봤잖아. 됐어. 이제 결정을 해야 할 시간이야. 승훈이를 두고 가야 할까요? 버려. 야, 동혁이 사이코패스인 것 같아. 진짜 맞는 것 같아. 하지만 승훈이는 보건실에 갇혀있던 저를 구하러 왔었는데 이렇게 냉정하게 버리고 갈 순 없어요. 다리가 끊어져서 마을 사람들의 도착이 늦어지긴 하겠지만 언제 마을 사람들이 여기로 들이닥쳐도 이상하지 않다는 건 모두가 알고 있지? 그렇다고 승훈이를 버리고 여기를 영영 떠나자는 게 아니고 여기서 벗어나서 구조 요청을 한 뒤에 경찰들이랑 바로 같이 돌아올 거야. 하지만 그동안 승훈이가... 지금까지 승훈이가 살아있다면 승훈이는 절대 안 죽어. 어떻게 확신하지? 우리가 어떻게든 탈출을 하게 되면 당연히 경찰의 조사가 있을 거라고 예상할 거고 이 섬에서 승훈이가 없어졌거나 승훈이가 시체로 발견된다면 정말 이 섬에서 살인이나 인신매매가 일어났다는 증거가 될 수 있으니까 여기 사람들은 분명히 잡고 있던 승훈이를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돌려줄 거고 각종 증거를 인멸한 뒤에 오해나 우리가 거짓말을 한다고 주장하겠지. 살아있는 증거. 그땐 수리가 학교에서 가져온 자료들을 증거로 경찰들에게 보여주면 끝. 처음부터 여섯 명만 도착했다고 하거나 승훈이란 사람이 오지 않았다고 주장하더라도 역시 이 자료를 보여주면 이 섬 사람들은 엄청 불리해질 거야. 그냥 후딱 팔아버리면 되지. 확실히 마을 사람들이 승훈이를 데리고 있다면 죽이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 이장이 홧김에 사람을 죽이거나 할 정도로 멍청한 게 아니라면 자기들이 붙잡고 있는 승훈이를 죽이지 못할 거야. 좋아, 그럼 시간 낭비하지 말고 지금 당장 이 섬에서 나가자. 어서 승훈이도 구해야지. 네, 모두 배로 가요. 세연아, 왜 안 타고 가만히 있어? 어서 가자. 그래, 어서 여기서 나가자. 응? 뭐야, 엔딩이네. 승훈아 안녕. 승훈아 안녕. 잘가. 아직도 망치 쓰는 루트는 못 봤네. 이미 증거물이 정리된 상태였다. 이슬의 자료를 통해 입증하는 데 성공한다. 네,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승훈이 CD도 아직 못 봤죠. CD는 저거 컴퓨터 있는 곳이 학교니까 학교에 가야 될 것 같은데, 근데 학교에 가기 전에 먼저 저희 보건실에서 해야 되잖아. 보건실 먼저 조사를 해야 저게 되잖아. 승훈이 루트업이야. 승훈이 아, 이거 좀 스킵 너무 늦게 된다. 몇 번째 보는 거야 엔딩을.
너무 많이 봤음. 구독량인 스트리머 엔딩. 승훈아. 승훈아. 아, 이것도 기다려야 돼. 에, 우리 승훈이. 엔딩 이름이 뭘까? 궁금하긴 하네요. 히데오 코지마. 땡스 포 플레잉. 컬렉션 메인스트림. 이거는 메인스트림이 아니네. 더 라스트 오브 어스. 엔딩 이름 더 라스트 오브 어스입니다. 그 다음에 또 봐야 될 게 기다리면 사망, 두 갈래, 추락. 여기서 추락 안 하는 루트가 있나? 여기서 해머가 있으면 추락을 안 하나? 아, 이건 GPS 분기지. 추락에 망치에 아니오 해볼까 일단? 망치가 뭐야? 아니오였는데? 아니 망해. 좋아. 아니오였는데 왜 망치가 없어? 좋아. 창고에서 저거 못 찾는 것도 있겠죠? 뒤에 문을 못 찾는 루트가 있을 거 아니야. 망치는 어쩐겨? 잡것들이 가져갔던겨.
아, 왜 안 넘어가요? 아, 빨리 넘어가, 빨리. 어, 됐다. 금방 무슨 소리 못 들었어? 어? 그냥 아니, 바로 데드엔딩인가? 분명히 이상한데. 잠시만. 수아야, 수아야, 안 돼! 망을 왜 이렇게 못 봐? 이 섬에 들어왔을 때는 너희 마음대로 들어왔겠지만 나갈 때도 아니란다. 나가는 건 아니란다. 수아를 놔줘. 안돼, 안돼. 장롱 엔딩. 아, 이 게임에서 망 보는 거 쓸모 있었던 적이 한 번도 없네. 선반 뒤가 보이게 만들어 보자. 훈수. 좋아. 문이 반쯤 박살나 있고 대시보드랑 그래서 열쇠 이 열쇠가 들어갈. 이것도 열쇠 구멍 못 찾으면 달라지나? 열쇠 구멍 찾으면은 저 무서운 아저씨 들어와서 이놈 맞으나? 기다려볼까? 어, 뭐야? 와, 그 섬. 와, 존중. 아, 오마롱님 감사합니다. 와, 그 섬. 그 섬 하시는구나. 진짜 겁나 재밌습니다. 여기서도 전에 뭐 하니까 밑에 센즈 나왔었는데. 열쇠 돌렸을 때 나왔었나? 아니, 그보다 여기서 열쇠 구멍 못 찾는 엔딩은 없나 보네. 아니면 더 기다려야 되나? 없나 봐. 그냥 찾는 거밖에 없나 봐 이거는. 여기에는 열쇠 구멍. 아니면 한 개라도 찾아야 진행이 되나? 한 개 찾고 나서 시간이 지나야 되나? 지표 인드 인드 라이 i7 끔찍한 혼종. 여기에는 제기라. 여기서 존버? 꼼꼼히 조사해 봤는데 꼼꼼히 조사해 꼼꼼히 조사. 이건 그냥 죽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스킵이 너무 느려. 이슬. 이번에는 망치 안 챙긴 루트지. 근데 아무도... 얘 또 그거잖아. 저거 응? 여기서 잠수 엔딩이잖아. 존버 덩랑 루트. 길을 지키고 있는 여자. 누가 설득할 것인가. 여기서도 이게 있어? 뭐지? 여기서도 선택지가 있어? 왜 여기 동그라미가 있지? 여기에 무슨 선택지가 있지?
이제 여기 게다가 얘들아 이제 이제 그래 아 잡았다 아직 다른 애들 의사 양발 루트가 배드 엔딩일걸요? 저기 아니 아 미 이제 저기 어 형 저거 저거 그 그런 어디 그런 아 계속 저쪽 일단 없는데 서택시 없는데? 한 발짝도 안 움직이잖아요. 어. 아 잠깐 저 여자가 아 그런 하 그래 이제 저 사람 그런데 저, 선택 안 하면 저 여 게다가 저 사람이 말을 걸 이야기를 해서 저 사람 이 길로 저 여자가 다른 한 사람이 시선을 게다가 최대한 좋아요. 그러면 우리가 한 사람 보자. 네? 일단 어디 담비야 팔 나도 쏙 저 사 아까 말 퍼즈 그래 대화를 어서 그래도 이야 정 우리가 아까 저 아까 이사 그땐 지금 생각 봐봐 시간 낭비야 새 제가 한번 해볼게요. 아니 이게 있네. 뭐야 이게. 하 세상에. 뭐 정말 괜찮겠어? 위험할지도 모르지만은 저 사람이 나만 이상하게 집착하는데 오히려 이 상황에는 내가 가장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긴 낚였다. 오히려 네가 부탁한 걸 최대한 들어줄지도 모르니까. 좋아 김세한 네가 다녀와라. 정말 괜찮아? 걱정 마. 우리한테 좋은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 네 생각이 그렇다면 좋아. 대신 혹시 마을 사람들이 갑자기 튀어나오고 나면 꼭 날 구하러 와야 돼? 두고 가면 안 돼? 미남계 용기를 낸 멋진 세안이 모습에 감동했는데 내 감동 돌려줘. 걱정 마라 바로 튀어나갈게. 정말 든든하네요. 안녕하세요. 세연아? 세연? 여긴 무슨 일이야? 갑자기 말을 안 더듬고 잘하시네. 응? 여기서 뭐 하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여기에 있으래. 그리고 수상한 사람이 있으면 말하라고 해서 여기에 있어. 수상한 사람이 여기 있네. 수상한 사람? 수상한 사람 못 봤어요? 응. 아직까지 못 봤는데. 아. 눈앞에 있네. 그래요? 저기 제가 여기서 좀 나가고 싶은데 도와주실 수 있나요? 여기서 나간다고? 아, 그게 아니고 여기 지나가도 돼. 선착장으로 가려고? 네. 지금 거기 사람이 엄청 많으니까 조심해서 가야 해. 아, 그러면 안 되는데. 어서 여기서 나가야 하는데. 여기서 나가고 싶으면 우리 아빠한테 가볼래? 미쳤어요? 아니요, 아니요. 괜찮아요. 아, 우리 아빠가 무섭구나? 네. 하긴, 우리 아빠는 무섭지. 딴 마을 사람들도 무서워하고. 그러면 우리 선규는 어때? 선규요? 응, 내 동생. 착하고 똑똑해서 의사가 된 동생이야. 우리 아빠가 무서워서 아빠 몰래 나가고 싶으면 내 동생이 도와줄 수 있을 거야. 내 동생은 똑똑하고 착하니까 아빠랑 동생이랑 친하면 좋은데 별로 지구. 안 친해서 맨날 볼 때마다 싸워.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러면 동생한테 데려다 주실 수 있나요? 아 물론 아버지한테는 비밀로 하고요. 다른 사람들 몰래 여기서 나가고 싶어요. 그래. 어차피 여기 수상한 사람도 안 오는데 우리 세연이가 부탁하는데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우리 세연이. 저기 제 친구들도 있는데 같이 가도 되죠? 세연이 친구라면 얼마든지 데려와. 그럼 친구들 데려올게요. 저 사람이 뭐래? 지나가래? 지나가도 되는데 지나가면 사람이 되게 많대. 그러면 안 되잖아. 사람이 많으면 몰래 지나갈 수도 없고 배도 접근 못하겠지. 그리고 저 사람한테 말 실수로 여기서 나가게 도와달라고 했어요. 야 어떡해. 저 사람이 다른 우리가 선착장 근처 아 그런데 나가고 싶으면 아빠한테 데려다 준다고 해서. 야 이젠 아빠한테 데려다 준다고? 너 미쳤어? 저승으로 갈 수 있어. 탈출 가능. 들어봐. 2승 탈출. 아니 나도 아빠는 안 된다고 했지. 그러면 아빠가 무서워서 그러면 동생한테 데려다 준다고. 동생? 네 선규라는 사람인데 착하고 똑똑하고 또 의사라고 했어. 의사든 뭐든 그 사람도 여기 마을 사람인데 어떻게 하려고. 근데 저 사람이 최후의 양심 여기서 나가는 비선규 동생이 도와줄 수 있대. 아빠랑 동생이랑 사이가 나빠서 맨날 싸운대. 정말 그렇게 말했어? 아빠 몰래 여기서 나가는 건 동생이 도와줄 거라고?
정말이야. 난 못 믿겠어. 일단 여기를 지나가면 사람들이 잔뜩 있다고 하니까 선착장으로 가는 건 포기해야 할 것 같다. 그렇게 깔끔하게 포기해도 돼요? 혹시 거짓말이거나 그렇다면...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서 무시하고 선착장으로 가다가 사람들이 한가득 있으면 우린 거기서 끝장이야. 아마도 사람이 잔뜩 있다면 인신매매하려고 온 사람들인가 본데, 그런 사람들 잔뜩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배에 접근하겠어? 선착장으로 계속 가는 건 다른 방법이 없을 때 가는 걸로 하자. 하긴 다른 좋은 방법이 있다면 그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 배들이 나간 후에 이 섬에서 쓰는 배를 타고 나가는 게 지금 우리가 생각해볼 수 있는 방법이지? 네, 맞아요. 그러려면 시간이 좀 지나야 하고. 그러면 그동안 시간을 어디서 보냈냐인데. 그러면 저 여자 한번 따라가 볼래요? 뭐? 마지막에 제가 부탁했거든요. 아버지 몰래 여기서 나가고 싶고, 또 마을 사람들 몰래 동생한테 데려다 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알겠대? 친구들 있다고 하니까 데려오래. 자기가 데려다 준다고. 설마 이거 함정인가? 이야기가 너무 매끄럽지 않아? 저 사람이 아까랑 다르게 갑자기 말을 잘하긴 하는데 우리를 속이러 가는 건 아닌 것 같았어요. 이건 안 붙인 거죠. 그냥 불 붙이는 루트는 이쪽으로 안 와요. 말하는 느낌? 혹시 저 사람 막 다중인격자 그런 건가? 아까랑 분위기가 엄청 바뀐 거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게다가 아까부터 날 계속 세현이라고 불렀어. 그 사람으로 널 착각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따라가 볼 거야? 한번 따라가 봐도 괜찮지 않을까요? 좀 멀리 떨어져서 따라가다가 뭔가 수상하면 바로 도망가면...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의외로 그 동생이란 사람 쓸모가 있을지도. 아빠랑 사이도 안 좋고 아빠 몰래 섬에서 나가려면 동생이 도와줄... 그래도 혹시 정말 의사라면 그런 곳에서... 아, 왜 이렇게 말이 많아? 아, 맞다! 아, 깜짝이야! 어, 뭐야? 무슨 일기장? 아까 그 이장 집에서 찾은 거? 일기장 갖고 온 루트야, 이게? 수첩을 들고 오면은 불 붙이고 딴 데로 갔었잖아. 아, 맞아요, 그거! 아까 뒷부분만 잠깐 읽어봤는데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자기 후계자로 키웠던 첫째가 망가지면서 자기 일을 못 이어가게 돼서 무태 보냈던 둘째를 불러와서 자기 일을 이어가게 할 거라고. 그런데 안 돌아오려고 해서 첫째를 인질로 겨우 돌아오게 했다고. 헐, 그런 일이 있었어? 자기 자식이 망가졌다고 하는 거나 그 망가진 자식을 인질로 잡아서 다른 자식한테 막 강요하는 걸 보고 뭐 이런 사람이 있지 했는데, 이러면 이해가 되잖아요? 저 여자가 첫째라고 생각해봐요. 저 여자가 정상이었는데 무슨 일로 저렇게 이상해져 버린 거죠. 그리고 첫째를 후계자로 키울 생각이었는데 그게 불가능해지고, 무태했던 둘째인 그 의사란 사람을 불러서 자기 후계자로 키우려고 했는데 그 사람은 그걸 거부했지만 누나를 인질로 잡아서 어쩔 수 없이 이 섬 딱 맞아떨어지잖아요. 아까 내가 말한 거랑 비슷하긴 한데 너무 나간 거 아니야? 네가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봐서 그래. 때로는 드라마보다 인생이 더하다고 하잖아요. 아까 그 일기를 보여줄게요. 봐요. 이 부분이에요. 글씨는 정말 잘 쓰네. 네 이야기가 맞네. 둘 일을 시켜도 잘 하지만 결국 그렇게 되지. 아니, 똑같은 날 왜 세 번씩 하는 거야? 저 일기장 내용을 생각해보면 그 의사란 사람이 도와주지 않을까요? 방금 대사 두 번 하지 않았어? 그래,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 우리를 안 도와줘도 뭐 하나뿐인 후계자인데 확 인질로 잡아버리면 되겠지. 이장은 자기 후계자에 집착하는 것 같으니까 그런 방법도 있네요. 그럼 저 사람을 따라가서 의사를 만나는 거로 해요? 그렇게 하자. 세연이가 저 사람이랑 말하는 게 아니었으면 우리는 절대 이런 방법을 선택 못했겠지. 세연아, 잘했다. 네가 저 일기장도 잘 찾았고 저 사람이랑 이야기도 잘했어. 칭찬은 이 섬에서 나가고 나서 하고, 어서 가요. 수아야, 어서. 아니, 가만히. 수아, 당신. 수아는 꽝. 꼬마에는 당신. 네, 현아. 여기서도 불타는 루트가 되다 그러면. 그리고 이현. 네. 그건 제가. 그러면 그럼 이 섬은. 네, 그것도. 아니, 근데 수첩이 없어야 불을 지르잖아. 이게 먹고 불이 안 타는 루트지. 괜찮아. 무슨 인심이. 네, 그래. 누가 발. 유도혁? 윤영조. 너
메스 들고 뭐하고 있냐? 이 사람 인질로 잡고 도망가려고 했다. 마을 사람들이 우리를 찾은 줄 알고. 정말 어... 수아야, 담변... 네, 형. 누나, 누나도 오셨군요. 너 왜 그러고 있어? 그러게요. 저 사람은 아까 우리를 마을에 데려와준 사람이잖아. 어, 저 사람이 우리를 여기에 데려다 준 거야. 저 사람 좀 이상한 사람이잖아. 그렇긴 한데 이상하게 담비는 이 응? 사람의 담비가? 얘기를 잘하더라고. 이거 그냥 똑같은 루트인 것 같은데. 담비가? 저 사람은 왜 그러시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뭐야, 똑같은 루트잖아. 와, 정말이네. 내가 싫은 그 아이는 미안. 그래서 보자. 그러면 똑같은 루트였어. 똑같은 루트. 에잇. 에잇. 다행히 창문이 열려 있어서 들어올 수 있었어. 에잇. 제주는 세안이가 넘고. 뭐야? 루트는 바뀌었나 본데? 이게 나오는 거 보면은? 뭐야? 아니, 대사 똑같아서 더 해볼까? 뭐가 바뀌는 거지 그러면? 여기 참 게다가 혹시 이제 예, 그 문다 여기서 한마 이 마켓 그런데 오히려 못 아... 맞아 좋아 아니야 언제 거야. 사람들 보고 아, 나를 구, 혹시 다 이제 다행히 들어오면서 사... 여기서 존버하는 루트도 있나? 이게 느낌표가 뜨는 걸 보면은 근데 이슬은 밖에 쏘다녀야 저 학교 갈 수 있잖아. 그래 여기랑 혹시 배가 있어 여기 좋아. 근데 이슬이 밖에 나오면은 지금 불 안 질른 상태니까 저건데. 저 일단 여고생장 만나는데. 배가 배에 숨 하지만 굶어 죽 일단. 불이 나야 학교로 가잖아. 배 선적 이로 인심의 대박 저기. 인심 일본에는 다 입에 다른 배 역시 이역 모두 나 구해줘 나 어서 역 상자 치우는 거는 저거였어요 따로 저거 습중 마을 일단 습습 어 잠깐만 모임 승훈아 승훈아 정신 차려 승훈아 장승훈 갑분훈, 야 여고생장 어디 갔어? 여고생장 어디 갔어? 승훈이 대신에 여고생장 데려와 빨리. 어 뭐야 누구야? 승훈아 나야 스리 누나. 스리 누나? 뭐야 벌써 다 죽어서 천국에 온 거야? 천국? 정신 차려. 여긴 아직 우리가 도착한 섬이야. 누나 누나 살아 있었구나. 아니? 세안이 스노우볼이 여고생장을 승훈이로 바꿨어. 누나 정말 다행이에요. 승훈아 무사해서 다행이야. 이제 내가 거기에서 꺼내줄게. 와 드디어 승훈이 대사 나온다. 하지만 얼마 만이야. 이모는 쇠사슬로 잠겨있는데 어떻게. 내가 어떻게든 거기서 꺼내줄 거야. 사람들이 오고 있어요. 여기에 있다간 누나도 잡히고 말아요. 남대생장 어서 숨어요. 하지만 널 이렇게 두고 갈 순 없어. 누나 먼저 잡히면 정말 끝이라고요. 어서. 야 천막 덮고 가. 천막 덮고 가 임마. 안에 어, 아무도 덮여있다. 없지? 이 위치라면 승훈이가 잘 보이니까 여기에서 지켜보자. 사람들이 큰 철창을 술에 싣고 왔어. 어디에 이걸 실으라고? 중국배. 저 제일 큰 배 말이지. 도대체 중국 새끼들은 사람 눈 이렇게 많이 사가서 뭘 하는 거야? 뭘 하는지 알아서 뭐하게? 중국 새끼들은 분명히 사람을 먹을 거야. 에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오늘은 이게 마지막 물건이지? 어,
이제 브로커들 계산 쭉 하고 돌아가겠지. 그런데 우리 애새끼들 처리해야 하잖아. 원래는 이제 쉴 시간인데 애새끼들 때문에 쉬지도 못하고. 이장님이 보너스를 챙겨주실지도 모르지. 우리 이장님이라면 분명히 챙겨주실 거야. 좋아, 그럼 보너스 받으러 가보실까? 돌아갔어. 오늘은 이게 끝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브로커들이 사람들을 싣고 떠날 거야. 배가 떠나기 전에 승훈이를 빼내야 해. 여기 장부 같은 내용을 여기를 집 엄청나. 이럴 때 승훈이를 쇠사슬품 정사 무전 아마도 작도 좋아. 이제 이쪽에 있는 큰 여러 가지 혹시 승훈 절단기 이거라면 충분히 쇠사슬을 끊을. 좋아, 승훈이를 마을 사람들을. 됐다. 여기서 승훈이가 드디어 구출이 되는구나. 승훈아. 네 누나. 아까 온 마을 사람들은 떠났어. 와, 진짜 다행이다. 그런데 이제 곧 브로커들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싣고 떠날 거야. 정말 큰일 났네. 아까 내가 숨었던 컨테이너에서 이 절단기를 찾았어. 그 정도 크기의 절단기라면 이걸 끊을 수 있을 거예요. 응, 그리고 일단 이거부터 끊은 다음 얘기해 누나. 아, 알았어. 이야 누나. 이야 조금. 이야 야 끊었어. 잘했어요. 승훈아, 아까 날 구하러 와줬잖아. 그때 누나 거기에 있었어요? 미안, 나도 잡혔어. 밖에 마을 사람들이 있어서 나가지 못했어. 미안해. 아, 아니에요. 잘했어요. 그때 누나가 나왔으면 분명히 둘 다 같이 잡혔을 거예요. 미안해할 필요 없어요, 누나.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우리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이제 어디로 가죠? 여기 있다가는 브로커들이 올 거예요. 어? 그럼 어디로 가지? 일단 여길 나가면서 생각해보자. 알겠어요. 어서 나가요. 중튜브에 편집 없이 올라가지 싶은데 엄청 난잡하겠지? 그래서 아까 우리를 마을로 안내해준 이 여자분이 우리가 아까 묶어놓았던 이 의사의 누나라는 거지? 그렇지. 본인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그럼 여기 우리와 함께 있는 이 사람 둘 다 이장의 자식이다? 그렇지. 이 섬의 실세자 보스인 이장의 아들과 딸이 우리랑 함께 있다. 가니메데 스님 반갑습니다. 어? 그렇지. 그리고 네, 넘겨도 되지. 이거 똑같이 저희 누나가 저렇게 저분한 누나가 저 경 네 그분 그리고 그래서 아마 세안시 정, 그게 무슨 여기와 그 일이 이 사람을 이 사람 정 저는 이게 이 사람 그걸 어? 소름 끼치는구만. 아, 여기서 또 다르네. 아, 왜 이렇게 비슷하면서 달라. 일기장을 보고 있었는데 사진이 나왔어. 똑같이 생겼어. 집에 빚이 많아서 싸게 돈을 빌려주고 약점을 잡았다. 그 일기장, 이장님 집에서 숨겨져 있던 걸 우연히 찾았습니다. 저에게도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 아버지 글씨가 맞군요. 손을 부들부들 떨고 있어. 그럴만도 하지. 내용이 우리가 봐도 죄다 충격적이던데. 그 가족의 비밀 같은 이야기도 많던데. 이제 직접 왕위를 계승하는 엔딩 나오나? 도대체 저게 무슨 일긴데 그래? 그 이장이 비밀로 간직하던 일기장이에요. 와, 무서운 걸 찾았네. 이런 거였군요. 이런 이유였군요. 선규야. 여러분, 왕위를 계승하러 가자. 네? 여러분들께서 가져오신 이 일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저와 제 누나가 받아왔던 대접과 저와 저희 누나가 왜 이렇게 됐는지, 제가 없는 동안 도대체 이 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저희 누나와 남자친구였던 분, 그분을 저희 아버지, 아니 베이수는 그 사람을 처음부터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거에게 빚을 지게 만든 다음 이 섬에 오게 만들었죠. 이곳에서 그 남자는 죽었고 누나는 그 충격으로 이렇게. 저도 이제 이 베이수라는 사람과 끝을 봐야겠습니다. 그래, 가자. 선규야, 여러분들을 책임지고 이 섬에서 나가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가자. 빛선규 루트. 저희가 나가는 것도 좋지만 아직 두 명이 모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모두 모여서 탈출해야 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하는군요. 다행히도 아직까지 무전. 아, 이 섬이 여기서는 그래서 무전. 혹시 자기들. 예, 그러면 확실히 말. 여러분. 네. 지금 여러분. 네. 아버지께서 이장
저희 그리고 우리가 하지만 섬에 통 하지만 방법은 그냥 이대로 여기 인신매매를 하는 죄송합니다. 분명히 배를 찾아 연락이 결국 저희끼리 구조 요청 이 배를 타고 나가려면 결국 우리는 마을 주변에 아까는 단 3명뿐이고 여기까지 올 때는 저희 누나가 있으셨죠. 여러분들께서 모두 모이시면 거의 10명 오늘 그리고 작도 배 그러면 다 봤던 거지. 하지만 거의 10명이나 몰래 못하던 말도 안 이 섬에 존 우리가 탈 경찰에 구조 요청을 하고 게다가 성규 씨께 구조 요청을 하는 게 좋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현재 저희 아버 아니 여기서 또 바뀐다. 아니 배일수 갑자기 다르게 부르려고 하니까 힘드네요. 그 사람과 이야기도 해야 하니까 아무래도 제가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희를 부탁드립니다. 네? 일기장을 읽기 전에는 그냥 아버지가 데려온 꼬마인 줄 알았는데 현희의 비밀 현희는 자기의 자식도 아닌 자신이 사랑했던 여자의 아이입니다. 뭐야 납치했어? 아버지와 어머니가 죽고 홀로 남아 친척 집으로 가야 하는 것을 친척에게 거금을 쥐어주고 마음대로 데려왔다고 하니 납치는 아니네. 돈 주고 데려왔대. 고아 입양인데 불법 입양이네. 저 아이는 원래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가야겠죠. 아니지 인신매매잖아. 이게 왜 입양이야? 야 가족을 잃은 불쌍한 아이를 데려와서 키우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자 여기 이 일기장을 가지고 가세요. 이 일기장에 친척의 전화번호와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 섬을 나가게 된다면 꼭 현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희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여기 보건소에 있는 작은 트럭으로 마을로 가겠습니다. 인신매매네 이것도. 이제 그럼 전달한 내용은 다 전해드린 것 같고 잠시만요. 저도 함께 갈게요. 뭐? 오빠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러네. 현희 친척한테 보내는 거는 또 똑같은 짓이잖아. 친척이 돈 받고 팔았. 어우씨 끔찍. 오빠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예요? 뭐라고 했어? 동혁이가 함께 간다고. 저 사람이랑 같이 아니 여기서 선택지가? 가겠다고. 그러면은 저 양반이 배신을 못하겠지. 네가 같이 가. 저 사람들은 마을 사람이니까 괜찮지만 넌 돌아다니면 분명히 걸린다고. 저 성규씨 아까 작은 트럭을 타고 가신다고 했는데 서포트 거기에 제가 숨을 만한 곳은 있나요? 네? 뭐 뒷자리에 두꺼운 천막이랑 짐이 있는데 거기에 계시면 좋아. 마을로 돌아가는 문제는 해결됐어. 아니 애초에 왜 마을로 같이 가려고 해? 저 사람 지금 아버지에 대한 복수를 꿈꾸는 것 같은데 지금 혼자 보내면 우리의 구조보다 아버지의 복수가 우선시 될 것 같아. 아니 그래서 네가 가서 뭐 어떻게 하겠다고. 같이 가서 경찰에 구조 요청을 할 때도 내가 있으면 더 신빙성 있겠지. 뭔 소리야. 신고하는 사람이 누구든 간에 똑같은 거 아니야. 게다가 경찰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에게도 연락을 같이 할 거야. 너희들은 통신이 복구되자마자 승훈이한테 연락해. 그럼 이제 돌아올 때는 어떻게 할 건데? 같이 여기서 나... 지금 혼자 보내면 저 사람은 돌아오지 않을 거야. 어차피 둘 다 할 거니까 선택하지 말자. 하지만 우리가 구조될 때까지 이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내가 책임지고 설득시켜서 함께 돌아올 테니까 걱정하지 마. 절대 안 돼요. 수아야. 저 사람이 아무리 복수를 하려고 하지만 저희도 분명히 나가게 해줄 거예요. 아까 현희를 잘 부탁한다고 말하는 것도 들었잖아요. 그렇게까지 말하는데 당연히 챙겨주겠죠. 이것도 수아가 직접 말하네. 그건 그렇지만 더 이상 우리가 갈라지면 안 된다고요. 아니 동조 동조 시스템 이거 특이하네. 이제 승훈이만 오면 모두가 다시 모여서 이 섬에서 나갈 수 있는데 혹시 오빠한테 사고라도 생기면 우리가 구하러 갈 수도 없어요. 알겠어. 수아가 그렇게 말하는데 나도 여기에 있을게. 도전 과제를 달성함. 우린 이제 헤어지면 안 네. 돼요.
수아가 저렇게 무섭게 말하는 거 처음 본다. 저도 놀랐어요. 그럼 저도 여기에 남겠습니다. 성규 씨, 잘 부탁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저는 가보겠습니다. 그슬도. 현아, 미안해. 영조 선택한 거랑 똑같다고요? 나중에 선택해보면 알겠지. 가봐야 할 것 같아. 대신 이 오빠 언니들이 너랑 같이 있을 거란다. 이 오빠 언니들이랑 같이 친척 집으로 돌아가자. 친척 집으로 보내면 안 될 것 같은데. 괜찮아. 언젠간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란다. 오빠가 현이를 보러 갈게. 이장의 집 다시 왔다. 아버지가 하던 대로 하니까 통신은 다시 작동되는 것 같아. 이제 첫 번째로 할 일은 끝났다. 여기에 동혁이가 같이 있었어야 했겠지. 누나는 방에 잘 있고. 좋아. 저 방에 전화기가 있었지. 여보세요? 112인가요? 네, 112 경찰입니다. 저는 소실도에 사는 배선규라고 합니다. 네네, 무슨 일인지 얘기해주세요. 저희 소실도에 있는 1층 진찰실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살인자는 누구인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어서 경찰이 오셔야 합니다. 소실도라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신고 접수되었습니다. 신속하게 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선규! 겁나 빨리 오네. 아니 겁나 빨리 온다. 아버지! 배선규, 니놈이 드디어 날 배신을 했구나. 흥미진진하다. 한판 떠요. 배일수, 당신의 일기장을 읽어봤어. 오, 흥미진진하다. 우리는 니놈 자식이 아니었어. 우리 어머니도 사실 니놈이 죽인 거지. 오, 우리가 니놈 친자식이 아니란 걸 알자마자 처리한 거 아니야? 오, 도대체 뭔 소리야. 너희 엄마는 우릴 버리고 떠났다. 시침이 때도 소용없다. 네, 모임. 아, 그 섬 아시는구나. 설날 보너스는 받고 일하신다. 아, 설날 보너스. 아, 항상 감사하십시오. 아이, 익명님 만원 감사합니다. 와, 보너스. 오, 감사합니다. 오. 닥쳐! 우리를 끔찍이도 여기는 어머니가 사라지기 바로 전! 너무 흥미진진하고. 니놈은 섬에서 일어난 사고로 무태 병원에 입원해서 종합검진을 받았어. 그 검진에서 니놈은 자식을 가질 수 없다는 걸 알았지. 퇴원하고 와서 돌아온 다음 우리 어머니가 없어졌지. 니놈이 어머니가 우리를 버리고 떠났다고 했어. 그 뒤부터 우리한테 차가워질 만큼 차가워졌고, 우리는 어머니가 버리고 간 당신이 불쌍해서 시키는 대로 하면서 가진 노력을 다 했는데 누나가 적골이 된 것도 니놈 탓이잖아. 베일수 고자였어. 어, 대사가 안 나와요. 이제 시끄럽다. 뭐? 이걸 쏴버리네. 야, 그건 없으면, 그건 못 쏘면서 이건 잘 쏘네. 내 자식 새끼도 아닌데 키워주고 대학까지 보내준 은혜도 모르고, 니놈이 내가 정성껏 키워온 자식들이 내 자식이 아니란 사실을 알게 된 그런 기분을 알 수 있겠냐. 니놈들의 어미라는 것이 어느 새끼랑 붙어먹었어. 그 결과가 니놈 새끼들이란 말이야! 니놈들과 네 애미를 볼 때마다 이 가슴이 터져나갈 것 같았다! 그래, 니놈의 어미는 저 바닷물 어딘가에 있겠지. 안 돼! 어? 성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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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도 없는 년. 이제 너도 필요 없다. 아, 미친. 안테나 뜬다. 동혁이 있었으면은 상황이 달랐을까? 뭐? 다르겠지 당연히. 정말이... 어서 승훈이랑 수리 언니. 아니, 보건소가 어디? 아, 예를 들. 잡아왔어. 보건소로 온대. 봐라. 네네. 저거 마을 사람이 수리 핸드폰으로 보낸 답장 아니야? 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지? 이것도 새로운 거라고? 야,
그러면 우리가 보건소에 있는 거 들킨 거 아니야. 이왕 이렇게 된 거 한 번 더 물어본다. 가장 최근에 생일 파티한 거 누구야? 전송. 뭐 어차피 들킨 거 그렇게 확인하면 되겠네. 찾아봤어. 당연히 승훈이 생일이었대. 맞아요. 저번 달에 다 같이 했잖아요. 이제 여기서 나가면 된다. 못 나갈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의사 아저씨가 안 오면 어떻게 하지? 구조 요청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 그래서 내가 같이 가겠다고 했잖아. 그 일단 의사 아저씨가 돌아올 때까지. 의사 아저씨 돌아가셨는데. 어차피 승훈이랑 수리도 여기 온다고 했고. 그런데 그 의사가 마을 사람들한테 들켜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걸 알게 됐다면? 역시 여기서 나갈까? 아니 금방은 여기서 기다리자고 했잖아요. 역시 조금 무섭잖아. 그러면 수리랑 연락도 되니까 여기서 나갈까? 그게 좋지 않을까? 담비야, 지금 세안이 자는 거냐? 어? 정말 자는 것 같은데요? 대단하다. 어서.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려요. 벌써? 아니, 마을 사람이면 큰일 나는데. 수리 언니! 여러분, 제가 살아 돌아왔습니다. 승훈아. 슬아. 슬하 슬하. 슬아, 문서에서 다행이야. 저기요? 수리 언니. 저도 돌아왔는데. 저도 살아있다고요, 도전 거절을 달성함. 아니 승훈이 몇 시간 만에 드디어. 좋아, 모두 모였어. 모두 모였어. 이제 구조를 기다리면 돼. 구조요? 구조 신청했어요? 내 새끼들 보건소에 있을 거다. 한번 가봐. 헐, 망함. 아 그리고 내 집에 시체가 두 개 있을 텐데 그것 좀 치워라. 역시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걸 알고 있었잖아. 시체 두 개라고? 설마. 야, 너희들 뭐 구조 요청하고 그런 거 없어? 그 우리가 온 다른 선착장에 갔다가 승훈이를 보고 구해왔는데 거기도 이제 사람이 많아서 다시 가기 힘들 것 같아요. 일망타진 엔딩인데? 이걸 어떻게 하지? 세안이는 왜 가만히 있어 근데? 뭘 어떻게 해? 도망가야지! 지금 도망가도 어차피 여길 중심으로 찾아서 언젠간 잡힐 거야. 그리고 그 이사랑 그 사람 누나는 아마 죽은 것 같다. 그럼 이제 우리도 죽는 거냐? 아무리 그래도 자기 자식들까지 죽일 줄이야. 슬아, 그 무전기 어디서 가져왔어? 승훈이를 구한 선착장 창고 같은 곳에서 가져왔어요. 이장이랑 거래를 해야겠다. 거래하자. 거래요? 기다리면서 읽은 이 일장에서 읽은 이야기를 써먹어봐야지. 근데 그런 걸로 괜찮아요? 도망가도 한계가 있고 이제 이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 거래를 하자. 여기 무전기요. 아, 이장 들리나? 들리나? 주변에는 지금 도착한 배밖에 없지. 일단 눈에 보이는 곳에서는 다른 배는 안 보여. 좋아, 배도 도착했으니까 거래를 시작하러 간다. 너도 같이 갈게. 아니, 네가 저 배 상태 좀 확인해줘. 분명히 마을 사람들이 장난을 쳐놓을 거야. 뭐야, 보건소 밖으로 못 나간다고 안 했어요? 알겠어. 배는 나한테 맡겨라. 너밖에 없어서 맡기는 거야 임마. 이장, 거래를 하자. 니놈의 요구사항들을 모두 들어줬다. 배도 가져왔고 니놈들을 놓아줄 예정이지. 이제 현이를 돌려다오. 아, 현이로 거래를 한 거구나. 일수, 이 섬에서 태어났지만 업으로 살다 죽기는 싫어서 이 섬에서 나가 조직에 몸을 담았지. 니놈이 일기장을 가지고 있나 보군. 불량한 양반이 일기는 꼬박꼬박 잘 썼네. 정말 감탄스러운 건 비밀스럽고 중요한 것들이 여기에 잔뜩 있다는 사실이야. 조직폭력배를 했던 사람이 이렇게 꼼꼼하다니. 아니, 이렇게 꼼꼼해서 그렇게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었던 건가? 그 중요한 걸 저다 놔뒀어?
니놈 마음대로 생각해라. 동혁아, 확인이 끝났어. 어떤데? 동혁이 사태 맞습니다. 엔진이 완전히 쓰레기야. 분명히 저걸 타고 나갔다가는 한 시간도 못 버티고 엔진이 뻗을 거라고. 엔진이 쓰레기야. 역시나. 난 약속을 분명히 지켰다. 그럼 이건 괜찮았어? 뭘 적는 거냐? 아, 별거 아닙니다. 어? 응. 그럼 이렇게 하고 기다려. 알겠어. 잠시 이야기가 멈췄는데 계속하자면, 잘 살다가 그만 조직의 보스의 여자를 건드려서 이 섬으로 도망쳤지. 그녀가 지금까지 당신이 사랑한 유일한 여자.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는 게 여기까지 느껴질 정도의 일기였어. 하지만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었어. 당신은 도망치면서 한 여자를 데리고 이 섬으로 도망쳐왔고, 여기에서 그 여자와 살게 되지. 하지만 당신은 가끔 모텔 가서 그녀와의 미래를 즐겼고, 여기에 같이 찍은 사진도 있더군. 와, 정말 미모는 뛰어난 사람이네. 사패. 이 짓거리를 얼만큼이나 할 생각이냐. 어서 현이를 돌려주고 배를 타고 꺼져. 아직 이야기가 끝난 게 아니잖아. 좀 이야기하게 해줘. 이걸 사패가. 이제 다신 볼 관계도 아닌데. 아마 조만간 다시 보게 될 거다. 그렇게 가끔 만나다가 그 여자와 연락이 끊겼고, 당신은 인연이 여기까지인 줄 알고 상심했지. 하지만 그게 아니었어. 사실 그녀는 남편에게 당신과의 만남을 들켜서 계속 폭행을 당하며 살았고, 그래서 만날 수 없었던 거야. 마지막으로 그녀의 소식을 들을 수 있었던 건 바로 보스의 장례식. 사실 오래전에 그녀는 폭행을 이기지 못해 자살을 했고, 보스는 하나 남은 딸과 함께 살다가 병사, 10살도 안 되는 아이가 이 험난한 세상에 혼자 남게 된 거야. 그 아이는 그 충격으로 실어증에 걸렸고, 그 아이가 우리가 데리고 있는 이 형. 그 많은 일기의 내용을 금세 읽어봤군. 책 읽는 걸 좋아해서 이렇게 읽는 속도도 빨라. 그럼 내가 현이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 것도 알겠지. 현이를 순순히 돌려주면 이 섬에서 나가게 해주겠다. 물론 저 엔진이 한 시간도 못 버틸 통통비를 타고 말이지. 난 네놈이 말한 조건을 그대로 들어줬을 뿐인데. 뭐 나도 쾌속선을 내놓으라고 한 것도 아니니까 할 말은 없어. 그럼 우린 이제 떠날게. 네놈, 어서 현이를 돌려줘. 어차피 우리 따라올 거 아니야? 한 시간만 기다려. 한 시간만 있으면 우리랑 현이를 함께 만나게 될 거야. 이렇게 똑똑한 친구가 한 시간 뒤에는 죽는 게 너무 안타깝군. 네놈이 내 아들이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갑자기 아들 할래? 응? 그렇지만 아닌걸. 게다가 자기 자식을 자기 손으로 죽인 사람이 그렇게 말해도. 그 인간들은 내 자식이 아니었다. 이제 한 시간 남은 목숨을 즐겨 가볼게. 한 시간 뒤에 만나자. 그래도 어느 정도는 거리를 두면서 쫓아오라고. 우리가 자포자기를 하게 되면 현이가 어떻게 될지. 오빠, 어떻게 됐어요? 저 사람들이 우리를 놔줄 것 같아요? 아까 이야기한 건 어떻게 됐어? 이미 구조 요청 다 해놨어. 우리가 여기서 배를 타고 나가면 배 두 척이 우리를 구해줄 거야. 네? 무슨 소리예요? 사실 이렇게 쓸모없는 배를 줄 거라고 예상은 했어. 우릴 놓아주는 척을 한 다음 다른 배로 쫓아오겠지. 하지만 배를 타고 끝까지 도망치면서 바다에서 만난 다른 배의 구조를 받는다. 이게 내 마지막 도박이었는데, 이 멍청한 인간들이 이런 배를 주면서 무전기는 그대로 둔 거야. 그래서 구조 요청을 했군요. 당연하지. 하지만 해경에 구조 요청을 해도 제 시간 안에 우릴 못 구해줄 거야. 그런가? 그래서 해경이 아닌 근처를 지나가는 배에게 구조 요청을 했다라는 건가요? 그렇지. 이대로 배를 타고 나가면 20분 안에는 만날 거야. 근처의 배도 여기 조직 사람이면 어떡해. 다른 배가 볼 때쯤이면 여기 사람들은 우리 작전을 눈치를 채도 우릴 어떻게 할 수 없게 되는 거지. 우릴 다른 배 앞에서 공격할 수도 없고, 공격한다고 해도 다른 배들이 가만히 구경할까. 하지만 그 우릴 구해준다는 배들도 이 섬의 배라든가. 걱정 안 해도 돼. 둘 다 다른 나라의 엄청 큰 배들이야. 그렇군요.
다른 나라의 엄청 큰 배군요. 그런 배들까지 이 섬과 연관돼 있지는 않겠지. 근데 그 브로커 배라면? 뭐? 응, 중국 배. 응, 일본 배. 죽는 거고. 어, 죽는 거야. 안녕. 그럴 수가. 자, 그럼 가보자. 아, 동혁이 웃는 거 봐. 진짜 사패야 얘. 얘 진짜 사패야. 우리가 구조되는 게 먼저일지 배가 고장나서 마을 사람들에게 잡히는 게 여기서 웃음이 나와? 한번 해보자고. 죽지 뭐. 어, 뭐야, 성공했다. 그리고 모두 행복했답니다. 엔딩. 이거 빨리 다 꺼보려면은 Alt+F 사야 될 것 같은데. 아, 좀. 에헤이. 뭐야? 이장이 자살했어. 뭐지? 이장 왜 이렇게 마음이 약해? 야, 일기장 들켜서 쪽팔려서 자살했다. 뭐야? 이장 왜 이렇게 이걸 북교사하네? 동혁이가 죽였어. 이걸 동혁이가 주둥이로 사람 잡네. 어, 유튜브에 아마 올리지 싶네요. 킹갓 사페맨. 근데 너무 조잡하게 올라갈 것 같은데. 동혁. 다른 애들 엔딩 다 똑같지. 저거 승현이? 걔도 또 스트리머 엔딩이야? 또 스트리머 엔딩이네. 승훈이. 승훈이 이름 너무 헷갈린다. 얘 몇 번 봐야 이름을 외우지. 어, 이현이 있다. 이현이 엔딩 여기 있다. 가족과도 같은 언니 오빠가 생겼다. 목소리를 되찾게 되었다. 여중생이 되었다. 좋아요. 좋습니다. 근데 이 엔딩에는 빛선규가 죽어. 벌레콩님 반갑습니다. 근데 여기서 선규 따라가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이 게임 진엔딩 같은 거 구분이 없을 것 같은데. 동혁이 같이 보내면은 같이 총 맞나? 선장은 진짜 죽었어요. 선장이 이 게임 퍼스트 블러드입니다. 선장님 불쌍해. 아, 이거 좀 빨리 넘길 수 없을까? 선장은 살 수가 없어요. 신약 떡밥은 CD 들고 학교에 가야 될 것 같은데. 컨트롤 지금 계속 누르고 있어요.
제네시스님 반갑습니다. 바다 게임즈 동혁이 보내보자. 사페 해피엔드. 아 뭐야 이게 해피엔드야? 아닌데 메인스트림이 아닌데 이거는? 해피엔드. 엔딩 이름 해피엔드. 데드엔드도 4개 빼고 다 찾았네. 어느 루트로 가야 되지? 여기지? 동혁이랑 같이 가야 되지? 일단 동혁이 같이 가는 거 먼저 봅시다. 저희가 그러면 뭐 다행히도 이 섬 여기서는 그래 무전기 혹시 자기들끼리 예 그러면 확실히 막 여러분들이 네 지금 여러 네 아버지 일정 저희야 그리고 유 우리가 하지만 섬에 하지만 방법 그냥 섬에 하지만 그냥 죄송합니다. 연락이 연락이 아 저희끼리 구조요 저희끼리 구조선이 배를 타고 배를 타고 아까는 다 저희는 마음 아까는 열 명이나 오늘 그리고 장이 또 배가 저 하지만 원래 이 섬에 우리가 경찰에 게다가 성 조슴 결국 그렇습니다. 그럼 조슴 그렇습니다. 저 갑자기 그 사람과 그리고 갑자기 그 사람 현이는 아버지와 친척의 저 아이는 아버지와 친척 저 아이는 가족 이기 저는 이섬 이제 저 이제 오빠. 저 사람이랑 같이 자 나도 이상해 가라 동혁이 넌 저 거기 네 아 아니 너희들은 그럼 지금 혼자 보내 하지만 지금 저희의 탈출을 위해서 위험하지만 가려는 건가요? 확실히 돌아오실 거죠? 어, 확실해. 영주 오빠, 동혁이 오빠가 말한 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저분이 우리 구조보다 다른 거에 집중해버리면 저희는 이곳에서 말 그대로 갇혀버리는 거니까요. 우릴 도와주는 사람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고요. 이 방법은 동혁 오빠가 위험하지만 자기가 선택할 만큼 믿어보자고요. 그래, 너 저렇게 단호한 수와 봤니? 아니요. 꼭 사. 현아, 오빠는 할 게 있어서 가봐야 할 것 같아. 대신 이 오빠 언니들이 이 오빠 언니 괜찮아. 오빠가. 가자. 동혁아. 좋아. 아버지가 하던 대로 하니까 통신은 다시 작동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잠시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작동하네요. 문자도 보내놨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할 일은 끝났고 누나는 방에 잘 있고. 외부에 구조 신청을 할 전화기는 어디 있죠? 아, 저 전화기가 밖으로 전화가 됩니다. 이렇게 평범하게 생긴 전화기인데. 일단 경찰부터 전화를 하겠습니다. 아니요, 제가 전화를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112 경찰입니다. 저희는 한국대학교 스쿠버 다이빙 동아리 노틸러스의 대학생들입니다. 네네, 무슨 일인지 얘기해 주세요. 백두로 엔티를 가다가 수실도라는 섬에 동혁이 죽는 거 아니야? 이 섬에서 인신매매를 하는 것을 저희가 목격했고 그것 때문에 섬 사람들이 저희를 해치려고 합니다. 구조해주세요. 소실도라고 하셨죠? 네, 어서요. 알겠습니다. 신고 접수되었습니다. 신속하게 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신고는 무사히 마쳤고 이제 우리 부모님께 대선교! 벨수 졸라 빨로 진짜. 뭐야 얘 집에 숨어있었어? 아, 아버지 진짜 수학이 끊자마자 바로 오네. 이정? 배선규, 니놈이 드디어 날 배신을 했구나. 배일수, 당신의 일기장을 읽어봤어. 집에서 리젠 되는 거 아니야? 일기장? 우리는 니놈 자식이 아니었어. 우리 어머니도 사실 니놈이 죽인 거지. 이거 대사 안 나옴. 도대체 뭔 소리야? 우리가 당신 이 자식들이 닥쳐! 우리를 끔찍이도 여기는 어머니가 사라지기 바로 전!
니놈 섬에서 일어난 사고로 그 검진에서 태환 앞 니 그 뒤 우리는 없이 누나 니놈 고자였지. 이제 뭐? 성규씨 총을 맞았어. 내 자식 새끼도 아닌데 니놈이 내가 정성껏 그런 기분을 니놈들의 어미라는 그 결국 니놈들과 그래 안돼! 성규야! 성규야! 쓸데도 없는 년 이런 미친 이런 미친 니놈도 죽어라. 어차피 딴 놈들도 다 죽겠지만 잠깐 뭐냐 유언이라도 남기려고? 잠깐 말이라도 해봐. 애들이 현이를 데리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현이를? 저 사람이 여기서 탈출하면 현이를 친척에게 돌려주려고. 그래서 네 놈이 하고 싶은 말은? 아들로 삼아주세요. 우리 애들을 잡으러 갈 때 현이가 다치거나 최악의 경우 우리 애들이 현이를 인질로 잡거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건 확실히 좋지 않군. 총 때문에 예절 주입된 거 봐. 제가 가서 우리 애들을 데리고 나오겠습니다. 네 친구들을 배신을 하겠다고? 저라도 살아야죠. 사태 동역사. 내가 네 놈을 죽이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뭐지? 단지 도와줬다고 살려줘야 하나? 저를 후계자로 키워주십시오. 개꿀잼이다 이거. 후계자로 키워주십시오. 아버지. 뭐? 첫째와 둘째 모두 죽었습니다. 이제 당신을 드릴 일 사람은 없죠. 역시 동혁이야. 혹시 현이를 후계자로 키울 생각이라면 너무 오래 기다려야 해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나름 좋은 대학교도 다니고 있고 개꿀잼 루트인데 이거? 눈치도 빠르고 배우는 것도 빠르다고 자부합니다. 저 혼자 사고에서 살아남은 것으로 하고 졸업하고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도망가는 건 아니고? 아닙니다. 저를 감시할 사람을 붙이세요. 좋아 죽네. 이런 미친놈을 봤나? 여기서 면접을? 좋아. 마음에 들었어. 일단 다른 놈들 다 찾아서 끝을 보고 난 다음에 네 놈을 살려둘지 말지 결정하겠어. 맡겨만 주신다면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도전과제 점점점. 도전과제 배신자. 어 진짜 배신이었어? 야 이중 간첩이 아니라 진짜 간첩이었어? 야 잠깐만. 진짜 배신이었어? 와 역시 동혁이 사패 맞잖아. 동혁이 사패 맞다니까? 헐 대박 미쳤다. 진짜 배신이었어. 배신하는 척하는 게 아니라 흑화했다. 아이고 세상에 이게 이걸 취직해버리네. 와 동혁 와 사패 와 동혁 와 사패. 야 미쳤다. 이게 엔딩이지. 이게 진 엔딩인 걸로 합시다. 이게 진짜 엔딩이다.
이것도 생존 엔딩이겠죠. 의사 양반 사는 루트 없나? 아니 근데 저쪽 루트로 가면은 살긴 사는데 의사 양반은 사는데 우리가 죽음. 무서운 놈. 이제 조금 더 있어야 스킵됩니다. 아니 이걸 몇 번을 봤는데 좀 스킵 좀 하게 해줘요. 의사 살고 우리 죽는 엔딩도 있어요. 그러네, 여고생장 엔딩이 하나도 안 죽네. 내가 맨 처음에 봤던 거. 비트레이어? 뭔 뜻이야? 배신자. 이제 엔딩 하나 남았다. 엔딩 단 하나. 배신. 아 이거 옆에 거 옆에 테두리 밝은 게 해피엔딩이고 이게 배드엔딩인가 보다. 세 개씩 있네. 그러면은 해피한 거 하나, 꿀인 거 하나 이렇게 두 개 남았네. 여기서 화장실 갔다 올게요.